헬로 에브리원 아이와 자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차량용 룸밀러 거치대를 가져와 봤습니다. 이 거치대를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생겼고요. 이 거치대를 실제로 차량에다가 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까요? 다 함께 룸! 여러분 핸드폰 거치대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. 유리부착형도 있고 대시보드 부착형 송풍구에 장착하는 것도 있고요. 근데 다 흔적이 남고 뭔가 손상이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고정이 확실하게 될 것 같은 룸밀러 거치대를 샀단 말이에요.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이거 사지 마세요. 이렇게 생긴 거 사지 마세요. 이 거치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사지 마세요. 왜냐하면 이 룸밀러가 지금 순정이거든요. 우리나라 차, 현대차, 기아차 다 이게 순정이에요. 근데 이게 안 들어가. 이게 일단 안 들어가요. 안 들어가. 아무리 최대한 늘려서 해도 안 들어가. 이거는 절대 사지 마세요. 제가 이걸 선택한 게 이걸 나사를 풀면 이게 뒤로도 가니까 안 쓸 때는 뒤로 넘겨서 이렇게 눈에 안 거슬리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샀단 말이에요. 여러분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거치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현대차, 기아차에 순정 룸밀러에 안 맞아요.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사지 마세요. 이 모양 잘 보세요. 이거 사지 마세요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물건 샀던 것 중에 사지 말라고 한 게 처음이에요. 이거는 장착 자체가 안 돼요. 절대 사지 마십시오. 오늘은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절대 사지 마세요. 이렇게 생긴 물건. 자 다시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. 자 그럼 오늘 리뷰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써보지도 못했어요. 여러분들과 이걸 장착해서 라이브 방송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. 여러분 그럼